오늘 시장의 또 다른 강한 섹터입니다. 바로 유리기판 쪽인데 유리기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리기판은 사실 이제 우리 꿈의 기판이다라고 불리면서 또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게 하는 또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일단은 오늘 또 삼성전기에서 이슈가 붙어줬습니다. 최근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의 장비 반입에 대한 완료 시기를 9월로 확정을 했다라는 게 파악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을 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일럿 라인의 장비사를 결정을 했고 이미 선정을 하고 내부 구축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주요 유리기판 장비 공급사에게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했고 삼성의 안전 규정을 포함한 자동화 라인에 대한 부분까지 다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SKC, 앱솔릭스 워낙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가장 빠른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다 보니 삼성전기 쪽에서도 우리가 늦춰질 순 없다, 뒤늦게 갈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훨씬 이렇게 좀 일정을 땡겨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좀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약간 분류가 되다가 이제는 꿈의 기판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또 따라 붙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공공한 그런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위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깊은 조정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러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인텔, AMD 이런 정말 주요 고객사들이 도입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도 좀 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기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을 장비사들로 채택을 할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필 옵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이제 굉장히 좀 떠오르고 그렇죠. 있는 기업이고 이 두 기업의 주가적인 측면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살아나서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해주고 계속 이런 모습을 고가권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결국 강한 종목들이 더 시세를 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 위주로 해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쪽도 마찬가지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시세가 무너지지는 않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앞서서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수급도 안 붙고 주가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수급이 붙고 있고 주가도 괜찮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이넥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이제 발표가 났던 대로 이제 사실상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그렇죠. CMO 부분을 협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 4월 23일 날 이제 셀트리온이 FDA에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FDA 이제 실장이 넘어가고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품목 허가 이제 신청이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낙수 효과로 바이넥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많아진다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넥스가 이제 21년도 11월부터 해서 이제 CMO 생산 관련해서 협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품목이 많아질수록 이제 사실상 바이넥스가 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좀 18%까지 상승을 했던 것도 뭐 어쩌면은 셀트리온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좀 점유율을 많이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사실상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될 것이다.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 바이넥스가 상승했던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0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차츰차츰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좀 유독 거래 물량이 좀 많이 포착이 됐던 게 이제 그러네요. 2시 30분 그리고 2시 50분 이때 시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오늘 급하게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15,000원 선까지의 손절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바이넥스가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점안에 관련해서 점안제 관련해서 세금 검출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용 마약 관련해서도 지금 관리 미흡으로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월부터 이미 지금 발효가 된 악재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뭐냐면 이 바이오이넥스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과거 이제 2021년도 3월에도 이제 식약처 감사 앞두고 좀 임의적으로 뭐 의약품 중얼류를 좀 속였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좀 이제 행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처분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주가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이때 팬데믹 당시에 이제 바이오이넥스가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이제 생산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20년도 8월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분을 받자마자 사실상 주가가 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만일 이번에도 이 세균 검출된 부분들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특히 이제 의료 마약 관련해서 만약에 조치가 들어간다면은 좀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도 식약처에서도 지금 엄격하게 지금 기준을 다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바이오이넥스의 전 직원이었던 분이 이제 지금 이제 뭐 보도를 지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 직장에 대해서 이제 좀 악재가 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닐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지금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는 뭐 이중 장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제작을 미리 해놓고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괄 맞추기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악재가 또 한번 반영된다 그러면 저는 만 원까지도 만 원 이하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다. 따로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지 처분에 대한 이렇게 모랄 회자들 부분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은 기업입니다.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지 않기를 권유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지막 기업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조용히 잘 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는 좀 강력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이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올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뭐 예상 외로 많은 부분들이 다 좋은 실적을 그렇죠. 내보였기 때문에 의외다라는 반응도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주가를 계속 짓눌렀던 부분이 이제 시커머스, 알리랑 테무가 너무 이제 선전을 하다 보니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이버 콩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알리와 테무는 우리가 같이 가겠다. 윈윈 전략, 광고 수익을 우리가 이쪽에서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상품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 좋은 물건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상품성이 있는 쪽이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커머스 매출은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이제 인수 때 얘기가 많았던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이버는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AI로 이제 점 찍었었죠. 그 부분이 얼만큼 잘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또 성장의 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성장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단은 약간씩 이제 AI 관련된 유료화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화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부분이 크지는 않고 또 모든 분야의 AI를 접목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게 어느 만큼 계획대로 잘 가느냐,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 잘 이제 받쳐주느냐,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터넷 업종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대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선방하는 실적을 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잘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